박유천, 김준수, 김재중 씨로 구성된 인기 아이돌 그룹 JYJ가 국내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한 출판사가 발간한 연예 전문 잡지의 표지에 JYJ 멤버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잡지에는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을 비롯해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을 게재했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의 크기로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는 등의 일반적인 보도를 넘어서자 소속사 측에서는 초상권 침해 행위라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JYJ 멤버 3인이 지난해 9월 국내 A 출판사 상대로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며 약 한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을 신청했을 당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JYJ 지급 명령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며 지급 명령을 결정했으나 출판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12월 17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현재 해당 잡지사 측에서 파산 상황으로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JYJ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잡지가 국내뿐 아니라 중간 상인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으로 팔려가 한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